월간 트루베르. 감동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월간 트루베르 6월호 월간 트루베르 3주년 특집으로 2부 계속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 트루베르. 자, 네. 본격적인 2부 순서 시작하기 전에 공지 하나 할 거 있다고 그러던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할 건데요. 그 월간 트루베르에 출연하셨던 그 분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렇게 저희가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 후. 네. 초반에 그러니까 월간 트루베르 창간 후 다음에 첫 번째 게스트로 나와주셨던 조현호 시인 산문집을 내셨습니다. 악기 시에 관한 아포리즘 이렇게 펴내셨어요. 그래서 저도 서점에서 읽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시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녹아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얼마 전이었죠. 그 저희 블랙리스트 특집 할 때 함께 해주셨던 도종환 시인이자 국회의원, 네. 서울 환경영화제에서 그 얼마 전에 이렇게 개최를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블랙리스트 어워드 상을 받으셨어요. 좋은 상이죠? 네, 좋은 상이죠. 좋은 네. 상이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라는 걸 이렇게 알려서 받게 된 상인데 그 도종환 시인이 이제 수상 소감으로 이런 상 다시는 안 받아도 된다.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블랙리스트가 그렇죠. 없어지는 게 낫다. 없어지는 게 맞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부럽네요. 예. 그래도 상이니까요. 네. 상이니까. 혹시 상금은 있었나요? 그거를 저도 이제 기사로 봤기 때문에 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상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김영란법이 걸리는 걸 것 같은데. 자, 본격적인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대답할지는 뭐 알아서 정하세요. 트루베르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 이거 뭐 매회 이거 뭐 그러게요. 질문을 다 하는데 아주 다신 질문 못하게 정확하게 답변을 다신 질문 못하게 시를 노래로 만드는데 어렵진 않나요 하는 건데 정확하게 한번 아주 종집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래요? 먼저 아니 뭐 각 파트별로 만드시니까 만드는 사람이 종지부를 찍어야죠. 확실하게 쉽습니다. 왜죠? 시 자체의 모든 감성이나 어떤 음악의 모티브가 되는 모티브가 되는 네? 그것들이 다 녹아 있어요 재료가. 네. 그걸 어떻게 끄집어내고 발견하느냐. 그 눈과 그 감각만 있으면은 노래로 만들기는 어렵지 않죠. 아, 본인은 그래서 어렵지 않다. 그게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동감하십니까? 네. 동감. 아니, 생각이 좀 네. 다른 것 같은데. 동감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찾아가는 방식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논쟁거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아니, 그 시를 선정하는 거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 어떤 시로 만들 것이냐 선정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타마영이 그 발견하는 그런 지점을 우리 세 명이 구체화를 시켜서 셋 다 공유가 돼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하는 부분에서 저희는 뭐 누가 이렇게 가자고 해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셋 다 이렇게 동감을 해야 이렇게 결과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뭐 시집이 한 권 있으면 모든 시를 다 음악으로 만들긴 쉽지 않은 게 어렵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시집 안에서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셋 다 다를 거예요. 네. 근데 참 그 선정을 하면서 셋이 잘 의견이 공통분모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그렇죠. 그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네. 같이 하는 거겠죠. 일부에서 그 나디아가 얘기했던 성동혁 시인의 나너 옆집사라 같은 경우가 먼저 앞서에 선정했던 다른 시가 있었어요. 다른 작품이 있어서 저희가 그 노래를 거의 다 만들어 놓고 네. 어느 정도 이제 이걸로 만들자 해서 작업을 하고 나서 없고 나서 다시 만든 게 나너의 옆집 사라였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게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 아니면 그렇죠. 세 분의 의견이 명확하게 갈리는 경우도 있었나요? 거의 없어요. 명확하게 갈린다기보다는 이거보단 이게 낫겠다. 그런 부분인 거죠. 이를테면 이제 세 분이서 준비를 하시다 보면
나는 이것만큼은 밀고 싶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그러면은 그분 거를 그 의견을 많이 따라주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좀 이해를 네.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멤버들끼리. 왜냐하면 그 아 이거를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다라고 아이디어를 먼저 내주시면은 그걸로 이제 가는 걸로. 네. 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팀워크 괜찮은 편이네요. 이 정도면. 그렇죠. 괜찮죠. 배려가 네. 좋은 거니까. 그리고 뭐 난해하거나 뭐 어떤 걸로도 만들어도 괜찮겠다 싶은 경우에는 이제 타마 오빠가 거의 이제 음악을 만드는 편이니까 타마 오빠가 좋은 걸로 해. 뭐 타마 오빠가 재밌을 것 같은 걸로 해라고 하는 경우도. 충돌한 많고. 적은 없나요? 이를테면 뭐 매일 충돌하겠죠. 아니 두 분이 아니 두 분이서 나는 이게 좋다. 나는 이게 좋다. 그래서 서로 양보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거의 양보했던 것 같아요. 양보나 배려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죠. 한 시집 이제 한 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먼저 쭈루룩 읽고 저는 생각만 해요. 이거를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이거를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이거를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한 세 작품 정도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나디아한테 가죠, 시집이. 그럼 나디아가 읽고 혜원아 뭐 넌 뭐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뭐 아이디어가 있어? 그러면 나디아도 이제 얘기를 하죠. 그게 거의 겹쳐요.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랑 안 벗어나요. 야. 또 그걸 가지고 타마 씨한테 가면 그렇죠. 거의 이제 거의... 픽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안 그럴 때도 있어요. 예. 그거는 당연히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건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좋게. 그렇죠. 예. 당연하죠. 그건. 그거 잘 만드는다는 게 제 고집만 부려도 잘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떤 생각이 있고 또 설득되고 있어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을 제가 아무래도 저는 좀 프로듀서 입장에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 당연히 아 어떻게 그거는 전체적인 이제 예 가져오고 어떤 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야죠 당연히 예, 해서 이제 마음을 진행을 하면은. 그래서 저는 우리는 팀워크 되게 잘 맞아요, 진짜. 그럼 아까 사실 뭐 얼마 있다 또 사용할 곡을 제작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뭐 서로 이렇게 의견 조율하는 게 굉장히 능숙능하고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는 이제 뭐 대통령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고. 네. 쟤는 좀 큰 걸 노리고 있어요, 사실. 이를테면 어떤 건가요? 저희는 이제 뭐 노래. 지금 트루베르 이제 팀의 시 노래를 가지고만 이제 노래를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대통령 뭐 취임사 같은 걸로 뭐 곡을 만드나요, 그럼? 너무 긴데. 아니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네. 그건 이제 뭐 그런 거라기보다 이제 우리 좀 더 상업적으로 우리 해야 된다. 국민을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우리 곡을 상업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우리 뭐 20년 30년 계속 할 것 같은데 지금 네. 분위기로 와서는 네. 그러면은 뭐 맨날 공연만 맨날 모여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러면 우리가 뭐 영화 음악도 하고. 예, 저도 영화 음악이나 뭐 그런 음악을 또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네, 전 굉장히 잘 어울릴 거라고 정권 생각해요. 얘기하다가 영화 얘기. 그러니까 정권이 그 전에 이제 정권이 이제 그런 걸 하기 힘든 정권이었죠. 네. 이거 편집 같은데 힘이 안 나니까. 혹시 정권 찌르기 같은 효과가 없습니까? 박수 먼저 한번 제가 쳐드립니다. 네. 쳐드리고 그래서 이제 길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팀은 너무 팀워크는 이게 잘 맞아 호흡이 잘 맞으니까 네. 우리 팀은 크게 앞으로 큰 일들을 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도 결국 작은 일은 아니지만 더 많은 자본과 더 많은 인력들이 모여서 만드는 예술 작품들이 있잖아요. 뭐 영화라든지 행동 반경을 넓히겠다. 그렇죠, 우리. 네. 이 나와버리를 만들고 넓어질 스펙트럼. 것 같다. 스펙트럼을 확 넓혀서 단어가 떨어졌어 지금. 네. 네, 스펙트럼 무적인부터 무적인까지는 괜찮았어요. 굉장히 그러면은 각자의 또 이제 우리가 사실 뭐 시인들도 비슷해 우리도 뭐 사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더 큰 재화와 하루 네. 벌어서 일주일 먹겠다. 아니죠 이제 하루 벌어서 그 저작권과 네. 각종 수익들 있잖아요. 그 불로소득. 네. 불로소득. 네. 그게 왜 또 불로소득이에요? 세금을 안 내겠단 말인가요? 아니, 세금 안 내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그 저작권 및 여러 가지 그 2차 창작 때는 그런 걸로 우리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타마 씨 얘기 들으면서 대본을 계속 지금 제가 네. 숙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시즌 1때 제가 이제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편집이란 얘기죠. 어때요 느낌이? 또 아, 객관적으로 보니까. 알겠네요. 네. 아 그, 다시 그 시 만드는 시 만드는 얘기로 돌아오면 나디아랑 저랑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타마 형한테 이렇게 세모로 접어놔요. 요 작품 요 작품 요 작품이 있는데 타마 형 뭐가 좋아? 그러면 타마 형이 그 방송에서도 되게 직관적이고 감각적이잖아요. 네. 굉장히 경장이. 우리가 나랑 나디아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으로서 이미 채워줘요. 제목이 물풀의 나무라는 포장마차 난 이거. 그냥 그걸로 끝이야. 이걸로 내가 이렇게 할게. 직관. 이미, 그림을 싹 그려놔. 선택하면서 그림을 그려놔. 그럼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타마 씨의 홀을 하나 줄까요? 직관. 김타마 선생 어때요? 필링 김타마를. 아 부끄러워. 네, 근데 이제 시집을 한번 이제 받고 후루룩 읽으면 그냥 이제 어떤 곡을 만들까 이렇게 후루룩 이렇게 봐요. 네. 보면은 딱 거기서 살아나는 음률들이 살아남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저희도 이제 노래다 보니까. 조금 더 운율이 살고 가사로 쓰면 좀 예쁠 것 같은 혹은 잘 묻겠다 하는 걸 한 세네 작품 이렇게 해놓으면은 거의 이제 피티컬 오빠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비슷하고 탐 오빠한테 주면 탐 오빠가 이거를 어떤 장르로 갈 것인가 혹은 뭐 제가 아 이 노래는 내가 만들어보고 싶다 하면은 뭐 같이 이렇게 만들어보고 추가적으로 근데 그동안 많은 분들을 해왔는데 아 이분 작품은 참 노래 만들기 힘들다 이런 적도 있었나요? 전 기억나요. 네네. 이병초 시인 곡 작업할 때 아 콩백이 네, 콩백이라는 그때 곡을 작업을 했는데 그 다른 그거를 선택한 이유가 제일 만들기 쉬워서 사실은. 네. 그리고 제일 만들기 쉬워서 그걸 선택했는데 방법론적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안 해봤던 것처럼 해보자. 그냥 이 텍스트에 대한 느낌과 그것만 가지고 타마 형이 즉흥적으로 건반을 네. 연주를 하고 나디아가 즉흥적으로 나오는 멜로디로 가고 빈 부분이 있으면 제가 뭐 랩이든 이렇게 목소리로 채우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후반 작업 약간 들어갔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곡이 완성됐을 때 나중에 들어보면 만족도는 어떤가요? 아주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그 곡은 지금도 다시 듣고 싶어요. 아 그리고 저 공연하기는 힘들지만 이우성 씨네 물의 가능성. 물의 가능성. 물의 기능성 아니었나? 물의 가능성. 아, 또 헷갈리고. 아, 그때도 그 말씀하셨어요. 물의 가능성. 기능성. 물의 기능성. 물의 기능성은 시가 아니라 무슨 물리학 육각수, 무슨 뭐 직수. 뭐. 그래서 그것도 되게 실험적으로 만든 곡이었어요. 그러니까 시 자체가 굉장히 실험적이어서 저희도 좀 실험적으로 가보자. 네. 어쨌든 뭐 작업 방식을 또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앞으로 또 나올 곡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방법이든지.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면 어떤 거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팀이라는 거죠. 그래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저희를 앞으로 주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강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월간 트루베르나 우리 트루베르 공연에서 만나보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정말 뭐 텔레비전 무슨 CF 아니 무슨 뭐 영화 드라마 무슨 행사 뭐 이런 데서 저희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만나기 앞으로 힘들다. 기대. 그런 거 아닙니다. 더 만나기 쉽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미리미리 친숙해지시라고. 미리미리 섭외하기 나중에 힘들어지기 전에 이제 모든 창작자들의 고민일 텐데 만들다 보면 이제 참 많은 분들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음 작 계속 작업을 해오면서 네. 아 이거는 이전에 우리가 했던 방식이랑 좀 너무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고뇌를 할 때도 있지 않나요? 있어요. 약간 저 개인적으로는 그 제가 래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많이 하는 편인데 랩이 이렇게 되게 주가 되는 노래들이 많아요. 물론 속삭이는 시 이전에 어항골목도 그랬고 이제 그러는데 랩이 이렇게 좀 많이 가다 보면 그 노래가 아무래도 뭐 연령을 떠나서 랩보다는 노래에 친숙하신 분들이 많은데 멜로디에? 멜로디에 친숙하신 분들이 많은데 물론 랩도 멜로디가 있지만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제가
몇 번 이렇게 먼저 치고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은주 시인의 건조주의보 같은 경우도 제가 그냥 작품을 딱 고른 다음에 그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랩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나디하고 이걸로 가자. 그리고 그 내가 나노의 옆집사라. 내가 레퍼런스를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나노의 옆집사라 같은 경우도 이미 한번 이렇게 엎어져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도 그렇고 이 부분이 성동혁 시인 시집 그 여섯 그 시집에서 가장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기 좋을 것 같고 1부에서 얘기했던 평화의 밤 같은 경우도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 시를 그냥 딱 들고 와서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이제 진행을 했던 건데 좀 강하게 어떤 자기 의견을 피력했 네, 그 작품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이유여서. 근데 그 여쭤보신 거에 대한 질문은 이제 그런 거죠. 그 매너리즘에 빠질 수는 있는데 계속 저희는 그냥 제가 랩을 하더라도 라라라 버찌처럼 할 때도 있고 뭐 건조주의보 때처럼 할 때도 있고 뭐 일부에서 들었던 유랑처럼 이렇게 들어갈 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면이 다양한 가능성을 많다고 생각을 해요. 랩도 있고 노래도 있고 여성 보컬, 남성 보컬, 탐화형까지 다 있으니까.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 답변을 드리자면은 매너리즘이 뭔가요? 아직 그런 걸 생각해 보지도 않았군요. 아, 그럼 우리 음악 우리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죠. 예, 아직 또 나올 게 많고 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시라는 게 있잖아요. 시. 네. 이거는 저희가 가사를 쓴 게 아니고 저희 생각을 넣어서 만든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의 너무나 멋진 작품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어떻게 그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겠어요? 네. 만약 그렇게 되면 그건 안 되지. 우리 맞아야지 그러면 이제 본장 맞고. 누구한테? 아니, 저는 이제 고뇌를 물어본 거예요. 고뇌. 그러니까 매번 새로워야 된다는 어떤 강박이 있잖아요. 창작자들한테.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좀 역할을 많이 하는 편이죠. 아무래도 편곡적으로 저는 이렇게 일반적인 대중음악도 많이 듣지만 사실. 그 외국의 음악들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편곡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대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좀 더 현대적인. 예, 네, 그렇죠. 어찌 보면은. 네. 네. 오늘 탐아빠 자기 자랑 시간인가 봐요. 네. 뭐 생일 잔치니까 뭐 마음대로. 저희 트루베르가 이렇게 그 음악 색깔이 넓고 깊고 정말 괜찮은 팀이니까 관계자 여러분. 예. 네. 많이 그 써주세요. 업계에 계신 분들 네, 꼭. 좀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djtama.jh@gmail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트루베르 언더바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진지한 타마의 모습 간만인데요. 감사합니다. 광고를 따로 제작하죠 우리. 자, 계속 순서를 이어가면은 네. 아까 1부에서 이제 나디아 씨, 타마 씨 베스트 3를 알아봤는데. 이제 리더인 피티컬의 또 베스트 3도 궁금해지는데 그 전에 딱 한 곡만 고른다면 시베님 트루베르 노래 많이 돌발 질문이 나 뭔지 알 것 같아. 어? 그 오. 많은 곡들 중에서요? 아니 아니 뭐 나디아를 알 것 같아. 본능적으로 타마시처럼 직관적으로 그 목소리 넣으신 그 곡. 오랑캐꽃이요? 네. 와. 설마 자기 궁뎅이를 긁을 줄이야. 그건 이제 2위로 2위까지는 필요 없고 1위만 딱 하나만. 저는 뭐 무엇보다 네. 나와 나타샤와 당나귀가 정말 처음 트루베르 음악을 접했을 시기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시를 노래로 만들었을 때 그 전율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개인적인 느낌은 또 어떤 걸 느끼세요? 그 곡에? 아니 그건 약간 뭐 많이 접했고 네. 또 처음 접했을 때 충격이고 그건 누구나 어떤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개인적으로도 그 뭐랄까 그 음악적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안한데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 되게 사담이지만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연주자들이 그러니까 연주했던 곡들을 이렇게 듣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가요들 중에 뭐 익히 우리가 아는 뭐 김수철의 못다 핀 꽃 한 송이 뭐 이런 곡들이 굉장히 노래로 아름답잖아요. 근데 사실 악보로 봤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단순하죠. 왜 이렇게 단순하지? 네. 네, 그런데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선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싹싹 이렇게 안 치는 그런 곡이 아닌가.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도. 글쎄요, 저는 뭐 음악적으로는 그렇게 조예가 깊지 않아서. 저도 사실은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가 1위예요. 맞습니다. 많이 듣기도 들었지만 사실 전 구체적으로 그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은 그 안에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뜨거운 사랑이 있는데 전 제가 연기를 하는 이유이자 또 만약에 나중에 그만두면 그 이유 때문에 이제 그만둘 건데 연기를 하면 제 안에 아직까지는 청춘이 살아있는 걸 느껴요. 아, 청춘. 늙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뭐 그분도 굉장히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출가인데 그분이 내 안에 청춘이 끝났을 때 연극은 끝났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를 들었을 때 정확하게 그 지점이 있었어요. 사랑에 대한 어떤 그 단어로 그 안에 정말 청춘이 있었어요. 그 시와 음악이 아주 접점을 이뤘던 곡 같다는 뭐 곡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어울렸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지금은 이제 물론 뭐 각자의 일 때문에 이렇게 떠나 있지만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모셔서 곡 작업을 같이 한번 하는 것도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기회가 되면. 네. 기대되는 작업이에요. 뭔가 정리가 되면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한번 듣고 또 얘기 나눌까요?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을 하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 걸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날이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고니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버리는 것이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버리는 것이다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날이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주고니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버리는 것이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버리는 것이다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눈은 푹푹 내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낭낭 부를 것이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네, 잘 들었습니다. 전 평행 이론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지난 이론. 지난 대선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 19대잖아요. 그렇죠. 네, 18대 대선 바로 그 다음 날에 지석 씨랑 저랑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녹음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석 씨랑 저는 그랬죠. 아, 누가 될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 신나게 마지막으로 녹음하고 술 한잔 기쁘게 먹자였는데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가지고 둘 다 막 그 시리에 빠지고 술 만땅 먹고 와가지고 막 녹음할 컨디션이 아니었는데 겨우겨우 녹음을 해서 발매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번 이제 19대 때 이제 저희가 아마 타마형이랑 나디아도 기억할 거예요. 윤동주 네. 계속 작업하면서 대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게 약간 개인적으로는 윤동주 노래 나오면서 이 그 나와 나타샤와 봉인이 해제된 것 같은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 때 만들면서 한 내쳤던 게 약간 해소가 됐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발매한 윤동주 바람이 불어 같은 경우가 네. 대선 개인적으로 전에 대선 전날에 완성해. 전날 완성하고. 그럼 앞으로 5년마다 대선 전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뭐 현대 그러니까 젊은 시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네네. 그러니까 옛 시인 그리고 한국 문단의 큰 별 이런 분들이 5년에 한 번씩 거론이 될 수 있겠다는 또 어떤 아니 근데 너무 기획 냄새가 많이 나지 않을까요? 좋은데 그런데 개헌되면 또 뭐 4년마다 하고 뭐 이렇게 되면 네 그럴 수 있죠. 4년 중임제 뭐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자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평행 이론이었어요. 근데 이게 저는 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되는 게 네. 평행 이론이 맞다는 게 아니라 피티컬의 그 감성이 진짜 딱 왔어요 그때. 그 전부터 안 돼. 바람이 불어할 때 그리고 녹음할 때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렇게 울었어요. 울고 공연 저는 이렇게 하다고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한 번 에피소드가 이렇게 저희는 또 카메라로 서로 보잖아요. 네네. 보는데 갑자기 막 눈을 막 비비고 막 감정이 막 이러고 있는데 저는 그걸 보고 얘가 요즘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진짜 피곤했나 보다. 개인적인 얘기도 좀 그래서 얘 빨리 쉬게 해줘야 되겠다. 불안해 죽겠어 지금. 자, 근데 알고 보니까 네. 울었대요. 울고 막 그냥 거 찔찔 이렇게 막. 아, 그 얘기 나왔을 텐데 그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 좀 소개 좀 예, 광고 좀 한번 해주세요. 그건 뭐 발매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희 그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라는 노래로 이제 이번에 작업을 해서 언제 작업했죠? 대선 전에. 네, 대선 전에 한참 좀 꽤 오랫동안 작업을 했어요. 발매는? 발매는 5월 19일에 이제 발매가 됐습니다. 어우, 아직 따끈따끈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윤동주의 바람이라는 앨범명으로 발매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첫 번째 트랙은 타마 오빠의 피아노 선율이 있는 인터루드, 그다음에 두 번째 트랙이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라는 시로 만든 음악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청취자분들도 관심 네, 관심 있으시면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순서 너무 지체됐는데 피티컬 네, 박석희는 씨. 아, 네. 제가 세 곡을 이제 꼽은 노래를 네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은주 시인의 건조주의보였어요. 멤버들이랑 상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시집을 읽고 이 곡으로 하고 싶다라고 이런 컨셉, 이런 랩, 이런 음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타마 형이랑 같이 나디아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작업을 했는데 김은주 시인의 히치히치에는 이제 좋은 시들도 되게 많은데 제가 이 시를 선정했던 건 이제 그런 거였어요. 좀 생경하고 낯선 언어들을 랩으로서 이렇게 전해주고 이 건조주의보라는 제목이랑 이 시의 정서에 맞게 정말 사운드를 타마 형이랑 같이 내보고 싶다. 그리고 제가 랩도 해보고 싶다. 이제 이런 거여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애착이 많이 가는 노래고 두 번째는 김중일 시인의 중력이라는 이름의 신발 주머니. 네. 김중일 시인 초청하기 훨씬 이전에 이제 만든 노래였는데. 아, 그거는 이제 그분 초청하기 전에 네. 시가 너무 좋아서. 네. 그렇죠? 네. 봉도의 어느 날 앨범에 네, 봉도의 어느 날이라는 앨범에 수록했었죠. 아,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 같이 나왔었죠? 네, 네.
지석 씨랑 같이 만든 노래였죠. 이것도 중간중간 이제 나디아 씨가 기억을 계속 되살려주고 있습니다. 네네. 이 노래는 시가 네 줄밖에 안 돼요. 그랬는데 그 앞뒤로 이제 제가 랩 가사를 좀 썼어요. 트루베르 노래 만드는 과정에서는 좀 이례적으로 제가 랩 가사를 써서 랩을 하고 그 김중희 시인의 중력이라는 이름의 신발 주머니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후렴으로 삼아서 지석 씨가 노래도 하고 제가 랩도 하고 그냥 에피소드로는 윤석정 시인이랑 연희문학창작촌에서 같이 이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었어요. 윤석정 시인이 이 네. 노래를 네. 랩을 이 노래를 했대요. 랩을 했죠. 와우, 브라보. 야. 저녁이면 나는 빅뉴스. 네. 그렇게 그렇게 하려고 막 연습도 많이 했었고. 아니, 네. 하려고요? 상상도 안 돼. 하진 않았고. 했어요. 네. 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기억에 좀 많이 남고. 네. 아, 그리고 이 곡은 그 이제 뭐 음원 사이트 같은 데서 이제 개인들이 만드는 리스트 있잖아요. 자기가 뭐 좋아하는 음악 담아가지고 네. 리스트 만드는 거에 뭐 제가 어쩌다 봤는데 뭐 자기 전에 들으면 좋은 노래라든지 그러니까 개인들이 만든 리스트에 되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곡이 아직도 이제 옛날에 발매된 앨범이지만 아직도 사람들한테 개인 라이브러리를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네. 자기만의 네. 앨범으로 아직도 이제 사람들이 듣고 좋아하시고 그렇구나. 사랑받는 곡이더라고요. 세 번째?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안 들어간 노래예요. 안도현 시인의 몽유동원도. 근데 저는 이 노래 아니까 그러니까, 왜 웃는지 모르겠네. 나는 이 노래 왜 웃는지 몰라요 진짜. 네, 나는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둘이, 들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나요? 객관적으로는 못 듣고요. 일단은 네. 그냥 제가 주관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노래예요. 아, 그냥 그 노래 자체로. 네. 그리고 저는 안도현 시인의 몽유동원도를 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럼 그때 안도현 시인이 말씀하셨던 한마디가 그렇죠. 기억나세요? 기억납니다. 이 노래 듣고 하신 말씀이 랩이 안 들어와서 좋네. 실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네, 근데 그 이게 랩이 들어가고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는데 그럼 랩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도 물론 그렇지만 저는 그냥 이 시 자체에서 그 당시에 시국이 뭐 이렇게 뭐 심각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냥 해소가 됐었어요. 아, 나는 저 양반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양반 여기서 말하는 그 양반은 그 양반이고요. 그 양반 누군지 다들 아시죠? 네. 네, 그 양반이 되게 마음에 안 들어서 되게 힘들었는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도현 시인도 대통령 때문에 그 정권에서 시를 안 쓰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우리가 이 노래를 만들어서 좀 안도현 시인을 좀 위로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도 저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속이 깊어. 뭐야? 그래, 속이 없는 걸 수도 있네. 근데 그래 그런데 뭐 안도현 시인이 위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로가 많이 됐었던 노래였어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우리 피티컬 선정한 노래 안도현 시인의 몽유도원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책 읽는 소리 복사꽃들이 가지에 입술 대고 젖을 빠는 소리 버드나무 잎사귀는 물을 밟을까봐 잠방잠방 떠가고 골짜기는 물에 연두빛 묻을까봐 허리를 좁히네 눈썹 언저리가 돌처럼 무거운 사람들아 이 세상 밖에서 아프다 아프다 하지 마
저리가 돌처럼 무거운 사람들아 이 세상 밖에서 아프다 아프다 하지 마라 두꺼비가 바위 틈에 숨어 혼자 책 읽는 소리 복사꽃들이 가지에 입술 대고 젖을 빠는 소리 버드나무 잎사귀는 물을 밟을까봐 잠방잠방 떠가고 골짜기는 물에 연두빛 묻을까봐 허리를 좁히네 눈썹 언저리가 돌처럼 무거운 사람들아 이 세상 밖에서 아프다 아프다 하지 마라 눈썹 언저리가 돌처럼 무거운 사람들아 이 세상 밖에서 아프다 아프다 하지 마라 산은 높아지려 하지 않아도 위로 솟아오르고 물은 깊어지려 하지 않아도 아래로 흘러내리네 눈썹 언저리가 돌처럼 무거운 사람들아 세상 밖에서 아프다 아프다 하지 마라 눈썹 언저리가 돌처럼 무거운 사람들아 이 세상 밖에서 아프다 아프다 하지 마라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따라해. 나른해지네요. 네, 노래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선곡했습니다. 약간 뭐라 그럴까 연고를 발라주는 느낌 상처에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아까 앞서 제가 그 말씀 못 드린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또 있어요? 첫 번째랑 두 번째 시즌이 생일이잖아.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그런 거를 작가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작가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느끼냐면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우리 서광일 10의 화자의 재구성. 네, 그거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거를 뭐 작가가 써주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제가 안 써드리고요. 직접 준비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냥 기본빵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그냥 무난하다였는데 가면 갈수록 좋아져서 와 이거 나중에 정말 모아서 서광일 10에 그것만 모아서 우리가 책을 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코너가 되게 좋아요. 더 잘 쓰란 얘기 같은데. 아니 아니 책으로 낼 거니까. 아니 아니 되게 많이 쓰셔야겠다. 아니. 많이 하면 되지. 우리가 계속 할 때마다 2부 30년 한다며. 2부 첫 코너는 계속 그거니까. 부담감이. 아, 그래서 처음에는 성황의 시배가 부담감 느끼실까 봐 제가 녹음 끝나고 아 이번에 형 화제의 재구성 좋았어요 라고 말씀 잘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계속 좋은 거예요. 계속 좋으니까 계속 말씀드리게 돼요. 아, 형 이번에도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죠. 그래서 그 부분이
첫 번째 시즌 때 없었던 거여서 되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고병택 진행자가 진행을 되게 잘해주셔서 아까 그 1부에서 타마 형이 그 유죄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그런 제가 하진 않았습니다 유죄라고. 알았어. 네. 그런 부분이어서 그렇고 이 기회를 통해서 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박수. 와,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은 뭐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계속 순서를 진행하면 근데 이게 청취자들과 이게 교감을 하는 팟캐스트인데 그분들이 남겨준 사연이나 어떤 피드백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뭐 네네. 인상적인 것들이 있었나요? 그거 저기 등단하신 분. 그건 뭐 피드백이라기보단 뭐 우리가 다 했지 뭐 다 한 거지 우리가 뭐 고마워해야지. 근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남겨주셔서 마음이 좋았어요. 그냥 너무 감사하죠. 월간 트루벨을 듣다가 자기가 등단하면 아 내가 잘 써서 등단했지라고 당연하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워딩이 이런 거였죠. 자을한 을리 님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셨습니다. 제 인생의 프롤로그가 끝났습니다. 프롤로그 동안 트루베르와 함께했습니다. 습작생 시절에 시작해서 등단하기까지 정말 고마웠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수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보통 그렇잖아요. 뭐 개인 예술 하신 이분도 뭐 시 등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혼자서 외로운 시간을 많이 보냈을 텐데 그래도 누군가가 동료가 옆에 있으면 근데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좀 저희가 스스로가 대견하네요. 저도 어떤 마음인지 되게 전달이 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또는 이렇게 꿈을 가지고 그 자기가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정말 먼발치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네. 항상 딱 켜면은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고 마치 내 옆에 있는 친구들 같은 우리 트루베르가 네. 얼마나 위안이 됐겠어요. 네. 저기 가니까 그 시인들, 그 유명한 시인들 아니면 자기가 존경하는 시인들이 다 나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정말 친구같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점점 그 사실 뭐 시즌 1부터 하셨지만 저는 시즌 2만 하는데도 점점 뭔가 판이 커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을까 봐 약간. 어쨌든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이 우리 자을한 을리 님을 꼭 언제 한번 초대를 좀 해서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등단하셨으니까 앞으로 계속 작품 활동하면 예, 그러니까. 뭐 시집이 나오고 예, 그러면 이제 시집 내시면 꼭 아니, 뭐 연락 주세요. 지금 이 특집을 자을한 을리 님께서 들으시면은 시집을 안 내셔도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초대 손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 와우, 네. 와우. 좋습니다. 꼭 한번 연락 주십시오. 네. 자, 시배님, 네. 이번에는 초대 손님이 나디아기 때문에 트루베르 참여 안내를 2부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인사하고 헤어지죠, 우리. 네. 네. 월간 트루베르는 애청자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월간 트루베르 참여하기 페이지를 통해 방송에 대한 피드백이나 초대 시인과 관련된 질문 및 이야기. 초대 시인과 통화를 원하실 경우 비밀글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월간 트루베르의 목소리로 출연할 수 있습니다. 사랑 고백 및 광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열려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트루베르 페이스북과 팟빵 월간 트루베르 게시판에서도 월간 트루베르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선정되시는 분에게는 초대 시인이 직접 서명한 시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메일 주소는 전화번호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집을 못 보내드려요. 그리고 이제 6월호인데 다음 호 예고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월간 트루베르 7호로는 지난 3월 그림 에세이집 누에를 펴낸 김이흔 시인과 지난 4월 동시집 천재 시인의 한글 연구를 펴낸 경종호 시인과 함께합니다. 7호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트루베르가 오늘 초대 손님인데 뭐 다음 호에도 나옵니다. 뭐 이렇게 네. 뭐 계속 나옵니다. 늘 나오니까 너무 뭐 헤어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오늘 트루베르 특집이었는데 각자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정말. 늙었어 갑자기. 목이 메어서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아니 녹음 시간이 길다 보니까 갑자기 예, 또 아니 그동안에 이런 또 그 소회를 이제 느끼는 거죠. 이제 그런 무적행 소회 오늘 네. 막 단어 다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애청자 여러분이 없으면 저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네. 네. 그리고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제 작가로 돌아가서 열심히 대본 쓰고요. 책 읽고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저희 그 월간 트루베르 분들 열심히 잘 보조하고 랩도 열심히 하고 노래도 열심히 만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디아. 네, 벌써 월간 트루베르가 3년이 되었습니다. 3살. 3주년하고 약간 좀 거창하니까 3살. 3살이 됐네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고 들어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근데 저희가 들으시는 분들 꽤 되시는데 좋아요나 이런 게 너무 없어요. 아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좀 도와주십시오 진짜. 작은 좋아요나 코멘트는 저희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숨어서 듣는 거 다 아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댓글도 뭐 과감하게. 아무 말 대잔치. 그 타마 씨가 사랑 고백을 지금 엄청 자기한테 안 할 줄 아는. 자기 사랑 고백 말고요. 본인 사랑 고백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엄청. 좀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타마씨가 그걸 제일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랑 고백도 올려주십시오. 자 오늘 이렇게 6월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엔딩곡은 김소연 시인의 너를 이루는 말들 들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7월호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도와주십시오. 한숨이라고 하자 그것은 스스로 빛을 발할 재간이 없어 지구 바깥을 맴돌며 평생토록 야간 노동을 하는 달빛에 오래된 근육 약속이라고 해두자 그것은 한 번을 재감추기 위해서 아흔아홉을 들키는 구름에 한심한 눈물 약속이 범람하자 눈물이 고인다 눈물은 통곡이 된다 통곡으로 우리의 간격을 메우려는 너를 위해 벼락보다 먼저 천둥이 도착하고 있다 나는 이별의 첫 번째 귀머거리가 된다 한 도시가 우리 손끝에서 빠르게 녹슬어간다 너의 선물이라고 해두자 그것은 상어에게 물어뜯긴 이 너의 따끔따끔한 걸음걸이 반짝이는 비늘을 번번이 바닷가에 흘리고야 마는 너의 오래된 실수 너의 오래된 실수 너의 오래된 실수 기억이 서글픔이 다정을 닮아간다 피곤함이 평화를 닮아간다 스며시 우리 곁을 떠난다 고통의 스며시 우리 곁을 떠난다 서원이라고 하자 그것은 두 발 없는 짐승으로 태어나 울울대는 발 대신 팔로서 가 닿는 나무의 유일한 전술 나무들의 앙상한 포옹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처는 나무 밑둥을 깨문 독사의 이빨 자국이라 하자 동면에서 깨어난 허기진 첫 식사라 하자 우리 발목이 그래서 이토록 욱신 욱신한 거라 해두자 정을 닮아간다
이곳